끝나면은 도끼 차에서 도끼를 치고. 여러분 집에서 치는 게 진짜 좀 안 빤지 오래. 3만원밖에 못 벌어요 지금. 살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재펄입니다. 제가 왜 G70을 갖고 나왔느냐, 이것도 신형이 아닌 구형을, 뭐 구형 리뷰할 거야? 아, 그거는 아니에요. 자, 이제 오랜만에 찾아온 또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컨텐츠, 오늘 또 카푸어 컨텐츠를 이제 하러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 카푸어 컨텐츠도 좀 지긋지긋해요. 이제 웬만한 전설분들도 나왔고, 얼마나 더 힘들어하면서 차를 사야 카푸어일까, 여러분들도 자극 받을 건 다 받았고, 오늘 또 어떤 출연자가 등장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또 칙칙한 또 뭐 남성 분 등장하겠지 뭐. 하여튼 만나보러 가시죠. 아니 이럴 수가. 안녕하세요. 한번 치시죠. 여러분 어때요? 지금 뒤로 가게 누르려다가 다시 지금 보고 있나요? 보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나도 하고 싶었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성 카푸어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근데 뭐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아 말을 더듬네. 맨날 이렇게 칙칙한 남자분들만 나오다가 재펄 TV를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는데 남자들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자 카푸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자 카푸어도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 또 구걸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아 근데 외관상은 전혀 카푸어 안 같은데요? 오늘은 조금 안 카푸어처럼 하고 나왔어요. 안 카푸어처럼 하려고? 오늘 영상 기대해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차 따위 보이지 않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차를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일단은 우리 여성 카푸어도 처음이고 네. 네, 여성분들도 카푸어가 있나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차는 남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사기 위해서 막 많이 지르고 네. 그래서 여성분들은 그냥 제 생각에는 명품백 같은 거 살 때 돈 많이 쓰고 그럴 것 같은데 차를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자동차 쪽에서만 운영을 일했고요. 아, 이래서 자동차 쪽에서 일했었다고요? 네, 웬만한 남성분들보다는 차를 잘할 거예요 아마. 아. 제가 이제 명품백 이런 것보다는 저는 차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명품백은 거의 없고 웬만하면은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차를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데 일단 카푸어면은 어떤 일을 하세요? 제가 진짜 진정한 카푸어인데요. 네. 전 지금 백수입니다. 백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30대 초반인데요. 30대 초반에 백수? 네, 월 3만 원 벌어요. 아니, 월 3만 원은 한 달 내내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돈 죽기만 해도 3만 원 벌지 않나? 이번 오징어 게임 나가야겠는데? 이번 살아나려면 오징어 게임 나가야겠어. 현재는 무직이신 거고 이전에 어떤 일 하셨던 거예요? BMW에 있었습니다. BMW에? 네. 아, 그거 일하다 이제 나오신 거예요? 네. 왜요? 회사 생활이 안 맞아서. 아, 회사 생활이 안 맞아요? 사회 부적응자. 아, 근데 백수는 좀 잘 맞죠? 네, 너무 잘 맞아. 지금 행복해요. 그러면은 요 차는 어떻게 사게 된 거예요? G70은? 요거는 이제 제가 사회 부적응자로 회사를 잘 못 다니다 보니까 처음으로 제가 회사를 열심히 다닌 게 BMW예요. 아, 네. 그래서 아빠가 너무 기특하다고 요거를 사주셨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요 차로 나가는 돈은 없네요? 사실 지금 보험료랑 뭐 이런 것도 다 아빠가 주시고 있어서 하이패스도 그렇고 기름값 들죠. 네. 어떻게 내요 기름값은? 제 퇴직금에서 쓰고 있어요. 한 달에 30, 40? 퇴직금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네. 아, 여러분 일단 월 3만 원 어떻게 버는지는 이따가 좀 물어보도록 할 건데 퇴직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아니 나이가 30이 넘도록 뭐한 거지? 이런 궁금증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야, 드디어 여성 카푸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 근데 그 G70이 확실히 여자분들이 타고 다니기 좋긴 하죠? 네.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차더라고요. 아, 이게요? 네. 저는 이거 G70을 옛날에도 한번 타보고 왜 막 실망을 했냐면은 일단 뒷좌석에서 제 무릎이 아작날 것 같아요. 거의 그건 뒤에 탄 거잖아요. G70은 앞에 타는 차예요. 아, 앞에 탄 차예요? 2인승이에요 그냥. 아, 그냥 2인승이에요? 그쵸. 난 거의 포르쉐 뒷자리 타는 줄 알았잖아요, 이거 타보고. 여러분 이거 뒷좌석이 거의 죽음이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운전만을 위한, 이게 진짜 디자인은 진짜 예쁘게 잘 나왔잖아요. 네. 디자인은 정말 잘 나왔는데 너무 막 공간도 좁고 저는 등치가 또 있어가지고. 그렇죠. 키 크신 분은 그냥 거의 못 걷겨요 이렇게. 아, 그렇죠. 진짜 이게 구형이긴 한데 외관은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너무 이뻐요. 저는 사실 신형보다 구형이 더 이뻐요. 아, 구형이? 아, 저도 구형이 더 이쁜 것 같아요. 네. 신형은 살짝 디자인이 폭망했다. 별로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별로야. 자, 이제
아니 아까 내릴 때는 막 이쁘게 구두 신고 내리더니 저 슬리퍼 뭐예요? 제가 운전할 때는 사실 저거 신고 해요. 무좀도 좀 있어요? 아니요. 아 그건 없어요? 어, 네. 아니 저거 아까 모르고 치우느라 만졌거든요. 무좀은 없구나. 깨끗하네요. 저 낙엽도 있고. 아니 얼마 전에 이것도 그 실내 세차 맡겨서 이렇게 깨끗한 거예요. 아 실내 세차 맡겨가지고요? 네 처음 맡겼어요. 낙엽은 왜 있는 거예요? 가을이어서 있는 거예요? 이건 가을이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제 제가 외부 주차를 해가지고. 자 한번 만져볼게요. 네 앉아보세요. 뒤로 많이 가셔야 돼요. 잠깐만 이거 스포츠카야? 잠깐만 여러분 죄송. 여기 앉아서 얘기가 좀 힘드네? 잠깐만. 네 나오세요. 아 근데 차를 진짜 깨끗이 쓰시네요. 이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요런데 네, 네. 어느 정도로 쓰면 이렇게 빠르게 들어질 수 있나요? 어 그냥 여성분들은 화장 차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냥 그 상태로 막 만지면 이렇게 돼요. 아 그래요? 차 키에는 포르쉐 있던데 뭐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거요? 네. 네. 차 포르쉐도 갖고 있어요? 아니요. No. 제가 제네시스를 타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포르쉐가 원래 지금 타고 싶은 차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허세충이에요. 아 허세충이에요? 네, 여기 앞에도 보시면 포르쉐로 돼 있어요. 아 그 포르쉐구나. 네. 아. 그니까, 차만 제네시스고 나머지는 다 포르쉐라고 보시면 돼요. 아, 딱히 막 명품백 이런 것도 없네요. 이거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샀어요. 다이소에서요? 예. 네. 되게 편해요. 뭐 명품 가방보다. 휠 관리를 굉장히 잘하셨네요. 그쵸. 예. 네. 이거 다 쥐가 파먹었어요? 배고파서? 이거 강남 네. 지하주차장 가면 항상 이렇게 돼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지금 한 짝만 보여드렸는데, 4짝 다 쥐 파먹은 흔적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차에서 내릴 때 와! 했었는데, 점점 뭐지? 이분 뭐지? 이분 뭐야? 무좀 없으시죠? 네. 아, 네. 차가 이렇게 좁은데 그렇게 많이 긁혔어요? 옆으로 뚱뚱하잖아요, 펜더가. 이거 여러분 이거 하나도 안 뚱뚱한데 뚱뚱한 네, 거예요. 이렇게 가려지는데 제가 이러고 거의 주차하는 느낌인데 키가 크시잖아요. 여기 한번 서보세요. 여성분이 하니까 잘 어울리네. 아 예. G70은 구형이 이쁘네. 뒤에는 약간 벤츠 같고 네. 앞에는 맞아요 맞아요. 약간 벤틀리 같고 네. 그렇게 치장을 하시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퇴직금으로만 생활을 하잖아요. 네. 밥 먹고 뭐 이렇게 옷도 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퇴직금으로. 그냥 진짜 다 퇴직금으로? 네. 대략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대충? 지금 한 6,700 남았는데. 아 6,700 그거 남았어요? 끝나면은 저도 끝이에요. 아 끄시면 끝. 네. 기름 넣는 것도 지금 빠듯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기름 거의 안 넣고 안 다녀요. 아 안 넣고 안 다니고 네. 그냥 주차장에 모셔두고. 네. 걸어다니고. 저렇게 긁을 바에는 모셔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3만 원은 어떻게 벌어요? 궁금하시죠? 네, 뭐예요? 제가 네. 잘 나갈 때 만든 제 명함이에요. 뭐야? 뭐야?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 네. 고민여 TV가 뭐예요? 저 채널 이름이에요. 아, 진짜요? 네. 요걸로 3만 원 버시는 거예요? 네. 아니,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네. 저도 100원 한 푼 못 벌고 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한 푼도 못 벌 시절이 있어요. 쓰기만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구독자가 얼마나 돼요? 최근에 한 3,000명 조금 넘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웬만한 큰 채널에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 얼굴을 거의 아세요. 마스크 한번 벗어볼 수 있어요? 많이 본 거. 아, 뵀었다. 많이 봤죠, 어디선가? 네. 고미녀 TV에서 본 건 아니고 다른 채널에서 왔어요. 아. 그게 문제예요. 다른 채널에 나가서 다른 채널 많이 조회수 올려주고 막상 제 채널은 아무도 안 와요. 저는 600만 원 끝날 때까지도 계속 네. 유튜브 할 거예요. 아, 600만 원 끝나고 이제 생각해 보려고요? 아니요. 끝나면 대출 받아서 유튜브 또 가요. 저는 영상 찍는 게 너무 행복해요. 관종이라서. 그래서 여태껏 나온 분들 중에 가장 지금 힘드신 분이 나오지 않았나. 잘 나가는 채널도 몇 번, 어디 나가봤어요? 일단 모트라인은 한 네다섯 번 나왔고 그렇게 나갔는데도 3,000명이에요. 거기서 조회수 많이 나와도 제 채널은 안 오시더라고요. 아, 왜 그런 것 같아요? 재미없나 봐요. 자꾸 시승기 찍다가 네. 자꾸 진지해져. 자꾸 기술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구나. 진지충 되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일단은 나왔으니까 네. 그래도 또 이렇게 채널 홍보 한번 하고 네. 해야죠. 그쵸. 네. 지금 벌써 자세부터 달라지죠. 아, 갑자기 막 문대 그래 막 기대. 안녕하세요. 고미녀 TV의 고미녀예요. 다른 채널만 보지 마시고 제 채널도 구독 좀 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3만 원밖에 못 벌어요 지금. 살려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진짜 이거 G70 찍을 때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컨셉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거 뭐예요? 이거 진짜 컨셉 아니고 이불 왜 있어요? 진짜 이불이야. 생 이불. 제가 좀 힘들고 지칠 때. 네. 이렇게 차에서 덮고 자려고. 여러분 집에서 쓰는 게 진짜 좀 안 빤지 오래. 뒷자리도 한번 앉아봐야 되니까 저희 채널상. 진짜 작긴 작아 보인다. 네.
그래도 이게 의자를 좀 앞으로 밀어놔서 그런지 지금은 좀 앉을만해요. 이거 세차한 거 맞죠? 네. 했을걸요? 했을 거 맞죠? 네. 영상을 지금 드신 분들은 여러분 저 이제 포르쉐를 한번 타고 다녀보겠습니다. 지금 다 포르쉐인 줄 알겠죠? 지금이면? 그쵸? 그쵸. 네, 진짜로 에코모드로 다니시네요? 지금까지 에코 아닌 적 없었어요. 이 차의 성능은 에코로만 알고 있겠네요? 네. 기름 아끼려고요? 네. 기름은 한 달에 어느 정도 넣어요? 몇 번 넣어요? 얘가 네. 보통 저는 발을 막 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4.3 막 이 정도 나와요. 람보르기니 급으로. 네. 와. 근데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안 쓴 게 한 30? 부모님한테 좀 용돈이라도 그럴 나이 땐 아니니까. 그쵸. 영상? 저희 아빠는 회사 때려친 것도 몰라요. 아 진짜요? 네. 이 영상 보고 알면 어떡해요? 안 보시겠죠? 아빠가 재벌 TV를 안 보길 말해야지. 네. 그 외에는 현재 나가는 돈은 없잖아요, 그쵸? 딱히. 맞아요. 최근에 뭐 또 수리하셨다면서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기름을 아끼고 아껴도 네. 어차피 한 방에 훅 가더라고요. 학생 한 방이야. 그러니까 기름 아무리 아꼈어도 네. 얼마 전에 저 이제 강남에서 네. 지상 주차하다가 옆에 파나메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긴장되잖아요. 근데 아저씨가 굳이 그 좁은 데다가 쑤셔 넣어라. 그리고 파나메라만 의식하면서 데다가 제 차를 반을 부셨어요. 파나메라 보호하려다가? 네, 파나메라 보호하려다가. 그래서 90만 원이 그냥 나갔어요. 아니, 휘발유라 그렇게 아끼면 뭐해? 그렇게 한 방에 가는데. 여러분, 참고로 지금 타고 있는 차는 포르쉐입니다. 지금 다시 또 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타고 있는 차는 포르쉐예요. 아, 그러면은 지금 네. 유튜브로 네. 좀 어느 정도 벌고 싶어요? 꿈이 딱 있어요. 뭐예요? 3년 안에 페라리 488 타자. 아, F8도 아니고? 네, 488. 3년 안에 타려면은 구독자가 몇 명 돼야 되지? 저는 유튜브로 네. 벌고 싶어요. 유튜브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 페라리 탈 수 있게. 저한테 오늘 오더니 그때 그 페라리 타신 거 축하한다고 제 영상 끝까지 안 본 거예요. 네? 딱 걸렸어. 저한테 막 페라리 사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러더니 페라리 타고 오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그거는 꿈속에서밖에 못 타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타고 싶을 때 타는 것도 아니고요. 네. 우연히 그 꿈을 꿔야 돼요 또. 미안합니다. 아 그러면은 G70 네. 이거 아 나 우리 포르쉐인 줄 알고 있지? 그럼 포르쉐 G70 있잖아요. 네. 포르쉐 제네시스 G70 네. 요거 어때요 이 차? 저는 올해는 안 물어봐가지고 네. 일단은 네. 제가 그냥 장점부터 얘기할게요. 네. 거의 제가 거의 1세대인데 거의 여자분들 모든 인플루언서들이 다 G70 타요. 그 정도로 여성들이 엄청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아. 단점은 그냥 연비밖에 없어요. 아 연비? 연비 쓰레기. 연비. 아 그리고요 제 트렁크 한번 보실래요? 네. 저 진짜 열심히. 아 잠깐만요.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봐야 돼요. 아 봐야 돼요. 네. 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뭐야? 보시면은 제가 진짜 구두도 다 여기 있고 그냥 네. 그때 바로 촬영해야 돼서 거의 사건 25시급이에요. 그래가지고 구두 막 준비. 아 이거 자꾸 차 사고에서 자꾸 여기 이렇게 소금 넣어놨어요. 5천년의 신비? 네. 여기 낙엽은 항상 넣고 다니시네요? 낙엽은 갬성. 이거는 언제 드신 거예요? 쓰레기. 이거 언제 드신 거죠? 이거 그저께. 아 그저께? 네. 아 그리고 또 우산은 제가 네. 또 허세증이잖아요. 네. 우산은 또 포르쉐야. 아 우산은 포르쉐예요? 네. 아 이런 것도 어디서 구했어요? 이것도 그냥 어떻게 구하는 네, 방법이 있어요. 네, 이 정도면 다림질 좀 해야 되지 않나요? 3만원 버시는데 한 달에 지금 구독자 3,000명의 월 수익 3만원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여성 카푸와 함께 진짜로 좀 많이 불쌍하긴 하네요. 네, 진짜 돈도 못 벌고 네,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5,000원짜리예요. 아, 5,000원이에요? 네. 우리 고민여TV 가가지고 재미없어도 일단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그러면 또 힘이 나서 영상 재밌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예, 고민여TV 가셔서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서 밀고 있는 네. 또 소개팅 콘텐츠가 하나 있거든요. 정말요? 그런 네. 거 한번 등장하세요. 네. 그래서 이분을 구원해줄 또 소개팅 콘텐츠로 해가지고 커피는 꼭 산다고 합니다. 커피 무조건 삽니다. 네. 한 달 내내 다 살 수는 없겠지만 스타벅스 6잔 사면 끝나네요. 아니 자존심이 있지. 저 무조건 커피 삽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재벌님 카메라 끄셨죠? 네네. 아니 근데 아까 제 차 주행하실 때 네. 좀 악셀 팍팍 밟으시던데 한 2만원 줄은 것 같거든요? 네네. 2만원만 주시면 안 돼요? 2만원이요? 네. 현금으로. 현찰로다가요? 네. 이런 출연자분도 처음이죠.